이제는 학위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사부터 증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한 학생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졸업증서, 이름 김성희, 생년월일 1957년 1월 3일. 위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피어선 총회 신학교 목회학 석사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6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뉴욕 피어선 총회 신학교 학장 김홍배. 다음은 송금희. 졸업증서, 이름 송금희, 생년월일 1965년 12월 31일. 위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피어선 총회신학교 목회학 석사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2년 6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뉴욕 피어선 총회신학교 학장 김홍배. 이제 학사 증서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예. 졸업증서, 이름 김봉예, 생년월일 1964년 11월 14일. 위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피어선 총회신학교 학부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2년 6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뉴욕 피어선 총회신학교 학장 김홍배. 다음은 정은지. 졸업증서, 이름 정은지, 생년월일 1996년 11월 1일. 위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피어선 총회신학교 학부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2년 6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뉴욕 피어선 총회신학교 학장 김홍배. 졸업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